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섬 지역 학생들은 미리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 섬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원정길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둘러 학교 기숙사를 나온 고민영 학생은 여객선이 도착하기 1시간 전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수시 전형에 응시한 상태지만 수능이 주는 부담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을 달래주는 건 역시 친구들. 지금 수능 시험장이 목포라서 친구들이랑 배를 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2,900여 명 주민이 모여 사는 이 섬마을에서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모두 16명. 코로나19 여파로 육지의 학교처럼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두 집에 머물렀고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막바지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하여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정규 시간표에 준하는 수업 시간을 원격으로 운영함으로써 하루 전 섬집을 떠나온 수험생들은 인솔 선생님의 지도 아래 무태 친척집 등에서 수능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수능을 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번 수능을 치러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이 없어 육지로 나와 시험을 치르는 전남 섬 지역 수험생은 7개 학교에 152명. 교육당국은 체류비 지원과 함께 안전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해당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